안녕하세요. 히코 사용사입니다. 오늘은 김현종님과 함께 지난 5월에 발표된 핵스 에피소드 4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디니 소식 핵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FMX 2021 저희 크롬즈 채널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이번 핵스에서도 간단하게 이제 요약 정리해서 다시 소개가 됐는데요. 대부분 내용은 솔라리스 관련이었습니다. 프로덕션에서 어떻게 솔라리스를 쓸수 있을지를 다양한 회사들, 뭐 애니메이션 회사나 게임 회사들에서 인터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하신 분께서도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주로 인바이러먼트 작업, 그리고 뭐 지금 보시는 이펙트 작업들을 후디니로 작업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사이드 FX 임직원이죠. 제프 레이스의 인터뷰가 이번 핵스에 나왔는데요. 제프 레이스는 마스터 클래스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익숙하신 분일 겁니다. 예. 이 분이 이제 직함은 수학자세요. 예, 수학자로서 사이드 이펙트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셨고요. 뭐 마스터 클래스를 직접 보시면 예, 어떤 분이신지 더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지난번 핵스 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타이탄인데요. 프로젝트 타이탄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후디니를 직접 배울 수 있는 데모 프로젝트고요. 지금 이번에 스크린샷 공개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수 있게 됐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프로시저럴 모델링 관련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온리얼에서 리얼타임으로 만들 수 있는 어셋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게임 VFX 인터뷰였는데요. 프레임시프트라는 이제 회사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형, 강, 도로 같은 요소들을 후디니를 가지고 프로시저럴하게 만들면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인터뷰해 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핵스에도 갤러리 쇼케이스가 포함이 됐는데요. 사이드 FX 웹사이트에서 갤러리를 따로 하나씩 직접 보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핵스에서 하나의 영상으로 모아놓은 갤러리 쇼케이스를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핵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